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2월 넷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 내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정신 응급 환자에 대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24시간 정신 응급 공공병상 운영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진희 씨. 네. 뭐 하세요? 책을 봅니다. 네? 책을 보고 있었죠? 책을 본다니까요? 책 보잖아요. 꼼꼼하게. 나 지진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책을 봅니다. 정책을 봅니다. 후보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정책. 내가 꼭 바라던 정책. 나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정책을 보고 투표하세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 매년 전국 광역과 기초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과 더불어 재정 인센티브도 받게 됐습니다. 강서구는 이번 평가에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강서 이음콜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협치 공론장 운영 등 민관협치 사업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아동참여위원회와 청년 공론장 등을 통해 각계각층 주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한 점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다국어 자막으로 다 함께하는 강서 소식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사업들도 추진해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에는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 이탈 주민 등 다양한 구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인권에 대한 수요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구가 구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지역 내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은 모두가 공감하고 존중받는 인권 자치구 강서라는 비전 아래 인권 친화 환경 조성, 인권 거버넌스 구축, 생애 주기별 인권체계 확립 등 5대 정책 목표로 구성됐습니다. 또 5대 정책 목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39개의 세부 사업을 선정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인권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신과적 응급 입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야간이나 휴일에 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은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에 강서구가 전국 자치구 최초로 정신응급 환자에 대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작합니다. 지난 15일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강서구 보건소와 김포다은병원, 강서경찰서와 강서소방서 등 4개 기관이 모인 가운데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사업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앞으로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에 대해 24시간 진료와 입원이 가능하도록 정신과적 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해 정신질환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정신건강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어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정신건강과 안전이 확보되길 기대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기관은 물론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사업으로 정신응급 환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호와 치료가 가능해져 구민들의 정신 건강 증진과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강서구의 대표 문화 관광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서를 사색하다를 발간했습니다. 강서를 사색하다는 강서의 다양한 관광 자원을 역사, 자연, 문화, 미래 네 가지 테마로 구성해 강서를 찾는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가이드북입니다. 강서구의 역사와 함께 문화적 가치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여행 후에 강서에 대한 사색을 돕는 명언과 컬러링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 둘레길은 각 코스의 시작 지점을 알 수 있도록 온라인 맵으로 연결하는 QR코드를 입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강서를 사색하다는 강서구 주요 명소 곳곳에 배부될 예정이며 전자북 형태로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